자, 그래서 동명사 파트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하면 되죠. 네. 잠시만요. 자, 1번. 빈칸에, 1번,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랍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워크가 선택지에는 워크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 워크스, 워킹, 워크드 투 워킹 같은 형태로 보이고요. 뭐뭐 fast is a good exercise. 그래서 0단계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빠르게 걷는 것은 빠르게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서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만약에 모두 모르세요 해놓고 6번도 답이 되고 싶다면 To walk도 가능하겠죠.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이 walking 둘중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번이다, 2번이다. 2번. 명칭은 동명사. 라는 말은 명사란 얘기고, 명사적 용법이 명사처럼 쓰이면 뭐 따져요, 우리가? 무슨 어? 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에서 walking fas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전문가 나왔죠. What is a good exercise? 무엇이 좋은? 그래서 얘가 명사적인 것을 증명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것도 얘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증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게 it이 된다는 거. It is a good exercise 한다는 거. 여기에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 했을 때 it은 우리가 챕터 1, 비동사와 인칭 대명사에서 우리가 격이라는 걸 익혔죠? 여기에 이 it은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it이 된다는 얘기, 명사라는 걸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렸고요. 얘가 주어라는 것도 왜 주어가 되는지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라고 표현했을 때 원어민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꾸면 to walk fast. 그렇죠. It is a good exercise to walk fast.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때 이 자리에 온 it을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가주어라고 불렀고, 뒤로 빠진 to walk fast를 보고 진주어라고도 배웠죠. 다 2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문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문법은 계속 나옵니다. 이제 한번 배웠던 건. 2번, 대화입니다.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Not at all. Go ahead.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도 다뤘다. 문법 파트 말고,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뭐, 대화 파트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오케이. 그래서, do you mind? 너는 어떻겠니? 넌 싫겠니? opening the door. 뭐 하는 것? 문 여는 거, 너문 여는 거 싫어? 그랬는데, not at all. 했으니까, 열란 말이에요? 열어도 된단 말이에요? 열지 말란 얘기에요? 열어도 된단 얘기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 not at all은 문장은 아니고요. 뭔가 많이 생략된 거죠. not at all. 원래대로 되돌리면 뭐예요? I. 그렇죠. I don't mind opening the door. at all의 줄임말인 거죠. 여기에서 뭐만 뽑아냈냐? 여기에 있는 not과 at all만 남겨놓은 거죠. not at all. I don't mind it at all. opening the door는 또쓸 필요 없이, opening the door의 뜻이 뭐니까? 문 여는 것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I don't mind it at all. 난 그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아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고 했더라? 이거 그 are you okay도 됩니다. is it로 배웠죠. 근데 is it okay?
괜찮겠니? 만약 내가 문을 연다면 is it okay? If I open the door 하고도 갔죠? 근데 is it okay if I open the door 하고 물었을 때 이때 문 열어도 된다라는 대답은 뭐라 그랬더라? Yes, it is 라 했죠. Yes, it is okay. 근데 여기는 no, do you mind로 물었을 때는 no가 허락이라 그랬고요. Is it okay if I open the door 했을 때는 yes가 허락이라 그랬죠. 그거 말고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말고도 또 is it okay if I open the door 말고 또 배웠는데요. 이게 지금 상대방에게 뭐 받고 있어? 허락 받고 있죠. 그러니까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뭐라고요? May I open the door? 하고도 바꿔 쓸 수 있는데 May I open the door?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열어도 된다는 건 Yes, you may 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받는 표현에서 Do you mind를 사용했을 때는 조심해라 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2학년 때 또 만날 거예요. 3학년 때도 또 만날 거고요. 지금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4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그러면 Did she bore keeping a diary in English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답은 뭐 하냐? 뭔 소리 하냐 너? 오늘 무슨 요일인데? 어, 화요일인데 왜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시험 언제 끝났는데? 너 카톡 보낸 것도 안 봤냐? 빨리 태워와 이놈 시키야. 정신 있나 없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는 문법 문제네요. 그쵸? 맞습니까? 여기서 형광펜 한 군데 칠하라고 시킨다면 어디다 칠할 것 같아요? 그렇죠. keeping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다? 그렇죠.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 결국은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소환해내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박스 4개 소환하라는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박스에 어떤 물건을 정리해 놓을 때는 박스 겉에다가 뭐가 들어있는지 써놓으면 되겠, 써놓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는 like라고 쓸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래? want, hope는 쓴 적 없고요, 우리가. want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enjoy고요. 여기는 try,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같이 있는 게 like, love, love 반대말, hate, 그 다음에 요건 요 가족은 끝났고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애랑 B로 시작하는 애 하면 되겠죠. 뭐예요? Start, Begin. 이제 하나 남았네. 전문가. 그래. Continue. 어, 그렇죠. 어, 못 들었어. 그렇죠. 됐습니까? 얘들은 to do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도 미리 얘기하면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얘들 뒤에 to do만 와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 아니야. 목적어로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데 얘들은 지금 to do가 목적으로 오든 ing형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든 상관없는 애들이죠. 목적어가 뭔데? 목적이 있는 삶입니까? 그건 철학적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자, 목적어라는 개념 좀 이따가 여러분도 이제 곧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 할 때 확실하게 할 건데요. 미리 좀 얘기하면 이런 건 그립니다. 그쵸?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에 오는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he became a doctor 이러면 얘를 보고 여러분들 목적어라고 해보면 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얘는 뭐죠? 목적어가 아니고 그렇죠. 얘는 부호입니다.
왜냐하면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됐습니까?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했더라. 것이 것이다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 빼고. 됐습니까? 어 선생님 여기 누가 다 있고요.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목적어겠네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요. 이 경우 빼고 I like chocolate 이런 거, I like swimming 이런 거.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면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호라고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라는 표현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보호라고 하는 거고요. I like chocolate인데 여기 초콜릿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얘를 지우고 I는 초콜릿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초콜릿이다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얘는 to-do가 와도 되고, 얘는 to-do만 좋아하고, 얘는 doing만 좋아하고, 얘는 to-do가 오느냐 목적어 자리에 to-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얘의 뜻이 달라지는 애들. 뭐 이거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그렇죠? 이제 힌트 한번 주고 이제 해볼까요? decide to do. 오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이것도 기억날래나? 조금 더 써야 되나? expect to do, expect 뭐하다, 기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할 때 expect to do. 조금 어려운 걸로 진행해 봤어요. hope to do, wish to do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죠. plan to do, need to do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enjoy, 뭐 이거는 뭐 아빠 양말 코에다 갖다 끼우고 하는 행동. 뭐죠 이거? practice doing. 그쵸? 됐습니까? 여기에 쭉 있네요. enjoy doing, finish doing. 대표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상관없는 애니까 뭐가 와도 상관없고, 여기에 like가 did she like to keep 해도 상관없고, keeping a diary 해도 상관없고, start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아니면 hope가 왔을 때는 이 자리에 keeping의 형태가 아니고 to keep의 형태만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통째로 좀 익혀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 keep a diary 라는 표현, write a diary 또는 keep a diary가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이고, go on a picnic 통째로 외우듯이, take care of 통째로 외우듯이, keep a diary 같은 표현 통째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4번 계속해서 뭘 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제 여기 보고 아 이게 답이지 이러면서 지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어 여기에 began 들어갈 수 있지 이러면서 Sam began to collect all the coins. 어 1번이 답이다 이러면서 5번 넘어가는 친구들은 셀프로 딱밤 좀 때리면 되겠죠? 지금 들어가는 거 고르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 고르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몇 번? 4번에는? 4번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의 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avoided가 보이죠? 여기 조금 글씨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E가 전부 중간에 선이 날아가 버렸네 얘들. 자 선택지는 began, wished, wanted, avoided, decided 등이 보입니다. 이번에 형광펜 칠해야 될 부분 3번에는 우리가 keeping의 형태에 대해서 집중했고, 이번에 형광펜 칠해야 될 건 바로 뭐다? to collect죠. 됐습니까? 이게 80점대로 내려가는 비결인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오케이. 되게 당당해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4번이 답인 이유는 일단 avoided의 뜻은 뭐 했었답니까? 그렇죠. 피했었다 라는 뜻이죠. 피했었다. avoid, 피하다. avoid는 누구랑 같은 상자 속에 들어있다? enjoy하고 같은 성도예요. avoid doing 이러면서 우리가 뭐 발냄새 지독한 애랑 만나는 것을 피한다 뭐 몸에 자꾸 이상한 게 생기니까 avoid meeting him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begin은 collecting도 되고 to collect 되고 wish는 to collect, want to collect, decide to collect 이런 식으로 얘는 둘 다 상관없고 나머지 2번, 3번, 5번에 wish, want, decide는 to do만 되는 친구니까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avoid가 오고 싶으면 collecting의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의 유형은 우리말이 써있고 우리말 칼질해야 되겠죠. 내 여동생은 연필로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누가? 무엇을? 연필을 좋아해? 그렇죠. 그것을이죠. 뭐한다? 매우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여동생이 엄청 좋아해. My sister loves to draw pictures with a pencil 해도 되고 drawing pictures with a pencil 해도 상관 없겠죠. 왜냐하면 love는 어느 쪽 종족이니까? like 쪽이니까 다 되는 녀석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likes 써도 뭐 같은 의미죠. That 뭐 really likes 이래도 되겠죠. My sister really likes. 오케이. 뭐 윗의 세 가지 의무 중에 3번 뜻이네요. 3번 뜻은 뭐였더라? 그렇죠. 연필을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1번 뜻 뭐뭐와 함께 2번 뜻 뭐뭐를 가진 3번 뜻 뭐뭐를 사용하여 with a pencil 연필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는 것 2번 4번이 정답이겠고요. 6번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제니 앤 누가다? 제니 앤 케이트가 enjoy다. What? Reading books. When? When? On weekends. 제니와 케이트가 즐긴다. 독서하는 것을 주말마다. 뭐 on weekends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njoy는 동명사만을. 그래서 얘를 왜 목적어라고 하는지 증명 좀 해주세요. 배준호군. 목적어요. 얘가 왜 목적어인지 증명해주세요. 뭐 수학 시간 같다. 증명하라니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What do Jenny and Kate enjoy on weekends라고 물어보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에 누가다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동사 뒤에 있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쵸? 여기까지 하면 얘가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는 단계까지 왔죠. 됐습니까? 얘가 서술어입니까? 아니죠. 목적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호가 아님을 증명하면 되겠죠. 왜 보호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니와 케이트는 독서입니까? 이 관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X하고 목적어고. 그러면 enjoy의 목적어 자리에 어떤 행동이 오고 싶으면 ing 형태로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수학 가르치는 것 같다. 하지만 수학 배우는 것처럼 좀 익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문법은 규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0단계를 하는 게 목표고요. 그 0단계 표현이 문법적인 규칙을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윷놀이 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익히는 것처럼 문법의 규칙들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0단계 하면 누가다? 희망한다. 언제 뭐 하는 것을? 내년에 파리 방문하는 것을. 그럼 이 자리에 오고 싶은 건 아예 오고 싶은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건 I hope to visit이겠죠. I hope to visit Paris next year. 난 내년에 파리 방문을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0단계 하면 We talked about 뭐뭐뭐 cartoon club. 오케이. 우리가 뭐에 누가다? 우리가 뭐 했었다? 대화를 나눴었다. 무엇에 대해서? 만화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화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만화 동아리 가입해보는 거 어떨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단 얘기겠죠. 그러면 문장 완성시켜서 위부터 읽어주세요. We talked about joining a cartoon club의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에 to visit이 와야 되는 이유는 이 hope가 어느 상자로 보면 들어있기 때문이다. want 상자에로 보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joining이 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다 형광펜 칠하고 설명하면 돼? about에다 형광펜 칠하고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달라니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익혀두세요. 뭐의 뭐 자리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어떤 행위, 다시 말하면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전치사 뒤에 놓고 싶으면 반드시 동 명사의 형태로 와야만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About이 전치사인 건 이제 아시죠? 됐습니까? We talked about joining a cartoon club. 오케이. 그래서 joining a cartoon club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준호야, joining a cartoon club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did you talk abou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방금 한 짓이 joining a cartoon club이 무엇임을 증명했어? 얘가 무엇임을 증명했어? 명사임을 증명한 거죠. 오, 어떻게 증명이 됐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암만 길어봤자? It이다. We talked about it.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뭐의 무슨 어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라고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도 익혀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하기나 또는 권유하기 표현에서 이런 것도 했었죠. 조심해야 될 거라 이러면서 9시에 만나다, 9시에 만나다,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이런 거 했었죠. Shall we meet at 5? Why don't we meet at 5? 하고 같이. 맞습니까? Let's meet at 5! 하고 같이 배웠던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풀이해봤고요.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이따 말씀해 주셔야죠. 메타인지 해주세요. 8번. 미출신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지 않은 것은 해놓고 보니까 전부 다 어디다가 미출거나 어디다가 미출거나서 싱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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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잉이죠. 그러면 자 이런 문제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ing에다가 쭉 미출거놓고 했단 얘기는 뭘 물어보는 거다? 1차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다? 이 ing가 1번이니 2번이니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해봤더니 전부 다 2번이야. 자 여기 쓸까요? 1번이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 녀석이었어? 아 뜻부터 얘기할까요? 아 그렇죠. 뜻부터 얘기했네요. 는 중이었죠. 뭐뭐 하는 중인. 그럼 이거 문법적으로 이 뜻일 땐 뭐라고 불러요? 어, 과연 이 용어가 입에 익혔을까? 또 그새 또 까먹었죠 이제. 그렇죠. 뭐라고요? 하지 마시고요. 맞든 틀리든 얘기해 주세요. 현재 분사. 문법적인 용어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고 해석하고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1번이냐 2번이냐 구별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해봤더니 다 2번이야. 그러면 드디 뭐까지 따지란 얘기야? 이 알림 소리 좀 그런가? 딴 사람이랑 안 헷갈리잖아. 어, 예. 어, 근데 무음으로 해놔야 되겠다. 지금은. 어. 그러면 뭐 따지란 말이야? 어까지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어이, 선생님. 뭐, 보기도 그렇고, 1번부터 5번까지 해봤더니 전부 다 동명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따져봐라? 어 따져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The boys started singing on the stage. 누가 다? The boys가 started 했다. 시작했답니다, 머시매들이.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네요. 무엇을 시작했답니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간단하게 메모하면 되겠어? 2번이고 목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를 길게 쓰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써야 되는 걸 이렇게 간단 시험 칠 때 시간이 금이니까 그렇죠? 이 의미는 뭐라고 쓴 거예요? 동명사이고 하는 역할은 목적어라고 써놓은 거죠. 자 그럼 1번 Anna is good at singing. 0단계 해보니까 뭐고? 누가다? 애나는 잘한다. 뭘 잘한대요? 노래하는 것. 그럼 뭐라고 쓰고 뭐라고 쓰면 돼? 2번이고 목적어죠? 근데 만약에 또 해봤더니 전부 다 목적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쓰는 것도 좋겠다? 전목이다 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이건 뭐를 줄여서 쓴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라는 정보를 써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Dave enjoys singing songs. 누가다? Dave가 즐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뻔하죠. 뭘 즐기는데 노래하는 것. 그러면 뭐라고 쓰고 뭐라고 쓰면 돼요? 2번이고 목적어죠.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누가다?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다 쉽지가 않다. 그럼 뭐라고 쓰고 뭐라고 쓰면 돼요? 이에 주어죠. 맞습니까? 동명사이면서 하는 역할은 주어다리 있습니다. What is not easy?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singing songs happily. 누가다? 우리는 노래하는 중이다. What? 노래들을 어찌 행복하게. 우리는 행복하게 노래들을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뭐 우리말 쉽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쓸래? 1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mother's hobby is singing. 0단계 하면 누가다? 누가? 나의 엄마의 취미는 다 노래하는 것이다. 그럼 뭐라고 쓰고 뭐라고 쓰면 돼요? 이에 보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도 보어 구분이 안되고 있으면 좀 이따 문장의 형식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보어, 주어, 목적어 이제 구분이 예방접종으로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호란 얘기는 얘 대신에 는 써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다가 이거 지우고 우리 엄마 취미는 싱잉 말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보호라고 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노래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우리 엄마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죄송할 건 없고요.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다음번에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걸 보란 말입니다. 9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0단계도 원래 항상 뭐 0단계라고 내가 1단계라고 안 부르고 0단계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이죠. She is going to learn playing drums. 누가다? She is going to learn까지 가줘야 되겠죠. 오케이. What? Playing the drums. 그래서 0단계 해보면 그녀는 배울 예정이다. 드럼 연주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playing이라 쓰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다? To play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답이 왜 이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주면 된다? 너는 누구 뚜껑 열면 나온다? Want 뚜껑 열면 같이 있다. Learn to do, want to do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알려줬던 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몇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 가리고 지금 문제가 네 문제나 나왔죠? 됐습니까? She is going to learn to play the drums 라고 표현해야지 올바른 규칙을 지키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learn도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lear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avoid doing 이런 식으로 keep doing, continue to do doing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0번에도 어딘가 틀렸답니다. 뭐 뻔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영단계 해보면 누가다? 우리가? 끝냈다? What? 뭘 끝냈는데? To clean the... to carry the boxes into the store. 그래서 상자들을 가게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가게에 상자 옮기는 행위를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왼쪽에는 to carry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바르게 고친 형태는 caring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이유는 finish는 뭐 뚜껑 열면 나와? enjoy 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enjoy 쪽이고 누가 want이고 누가 like 쪽인지 이런 거 가지고 벌써 다섯 문제째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1학년 때 끝내자 이런 태세네요 지금. 됐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나올래나? 내가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want 쪽이냐 뭐 enjoy 쪽이냐 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못 봤어. 나올 수도 있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고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0단계 해보면, 거기에 보면 일단 누가 다양한 형태로 보이냐? learn이 배우다란 뜻을 가진 learn이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all new language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0단계 우리말로 먼저 해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이 표현이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번과 몇 번? 4번과 5번이겠죠. Learning a new language is difficult. To learn a new language is difficult. 그래서 learning은 1번이다, 2번이다 하면 당연히 2번이라면 따져야 되죠. 네. 무슨 어다? 주어고요. 그러면 to learn이라면 명형부 하겠죠. 당연히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뭐가 된다? 주어가 되죠. 이 똥강아지야. 이게 무슨 형용사적 용법이야. 오케이. What is difficult? To learn a new language is difficult. 주어 자리다. 자, 우리가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게 무슨 어일 때 그랬더라? 두 가지였죠. 그렇죠. 주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ing형으로 써도 아무 상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보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동명사 형태 ing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 없었죠. 다만 우리가 to do가 맞는지 ing 형태가 맞는지는 무슨 어로 쓰일 때 상자 열어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목적어로 쓰일 때 want 쪽인지 like 쪽인지 try 쪽인지 enjoy 쪽인지 따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12번 빈칸에 playing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의 개수. 오케이. 그 플레잉이 들어간 건 플레잉이 1번으로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2번으로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We like playing board games. 오케이. 그래서 이거 0단계 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네요. What? 보드게임 하는 것. 그래서 플레잉 써놓고 동그라미 할까? X 할까?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like는 to do와 doing 모두 다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s your hobby playing baseball? 0단계 하니까 뭐가 되고 우리말로 너의 취미는 야구하는 것이니 그래서 동그라미 할까 X 할까? 동그라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1번인지 2번인지 쓰고 2번이라면 따져야 되겠네요. A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러면 따져야죠. 무슨 어? 목적어죠. 2번, B번, playing baseball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고요. 그러면 2번이면 따져야죠. 뭐? 보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planning playing the piano for her. 오케이. 누가 다 해볼까요? 누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What? 무엇을? 그녀를 위해 피아노 연주하는 것. 동그라미 X. X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I'm planning to play the piano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 이유는 plan은 어느 쪽이다? want 쪽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I am planning to play는 무슨 시제니까 I am planning to play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배우신 사람들이죠.
특히 난 그녀를 위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는 X 했고요. 그 다음에 They enjoy playing soccer after school. 일단 써놓고 일단 누가 다 그들이 즐긴다. What 목적어 자리죠. 무엇을 축구하는 것.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언제 방과 후에 그들은 방과 후에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이 자리에 playing 동그라미 X 당연히 동그라미죠. 그래서 얘는 이 ing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고 그러면 어 따져야 되니까 목적어죠. 그 다음 2번은 뭐 Fred wants to play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laying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오케이. 따져보니까 like의 형광펜, plan의 형광펜, enjoy의 형광펜, want의 형광펜. 그쵸? 그래서 여기에 to play는 to 부정사니까 명형부 해야 되겠죠. 당연히 to play the classic guitar는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적용법이고 그렇다면 어 따져야죠. 뭐 목적 보호라면 프레드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 것이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보호가 아니고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내가 몇 개 했는데 아 X 몇 개 했는지만 세리면 되겠네요. X 한 거 총 두 개죠. 맞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맞는 틀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맞는 걸 틀리게 했고 틀린 걸 맞게 해서 결국 맞게 된 거니까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뭘 왜 틀렸는지 살펴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에서 14 여기에는 저 전부 다 문제가 공통적인 걸 요구하고 있고요. 어딘가 틀린 게 있고 X 표시하고 고쳐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걸 골라내랍니다. 1번 Emily loves watching TV shows. 누가 다? 에밀리가 엄청 좋아한다. What? 무엇을? TV 쇼 보는 것을.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됐습니까? love 위에다가 like니까 성격 좋고 to watch 가능하다라고 써두면 내가 얘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티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finally finished writing the report. 누가 다? 내가 마침내 끝마쳤다. 마무리했다. What? 무엇을? 보고서 쓰는 것을. 난 보고서 쓰는 행위를 마침내 마무리했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finish는 앞에다가 E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네. 왜 E라고 쓰는 거죠? Enjoy 쪽이니까. 그래서 to write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그 다음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하고 있네요. 이렇게 0단계 하면 누구에게 뭐 한답니까? 당신에게 감사한대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hank you. 고마워. For giving me the advice. 고맙다. 너에게. 그럼 해석부터 할까요? 0단계부터 할까요? 너에게 고마워. 왜 고맙대요? 앗. 나에게 충고를 해주어서.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해줘서. 갑자기 the advice의 위치를 막 바꾸고 싶어졌어. 안 돼? 되잖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됐습니까? Thank you for 나에게 충고해줘서 고맙대요.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그래서 for giving me the advice는 선생님이 모르고 살짝 유출을 해버렸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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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만 물어봤나? What이게?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내가 이것만 물어봤냐? Who게? 너한테 고맙대죠. 왜 고맙대? 왜? 나에게 충고를 해줬어. 어떤 애가 갑자기 막 아침에 학교 가서 처음 보자마자 야 고마워 막 이랬어. 그럼 당연히 그렇죠. 만화라면 머리 위에 뭐가 생기고 이게 생기면서 내가 뭐라고 묻겠어? 왜 고마운데 하겠죠.
그랬더니 걔가 for giving me the advice 라고 답해 주겠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for what의 뜻이 뭐죠? 네? for what? 뭐 때문에 이 뜻이죠? 뭐 때문에? for what? for what은 한 단어로 뭐다? 그렇죠. for what은 뭐다? why란 얘기를 살짝 하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계사 파트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한 거 옛날에 한 적 있어. like what은 뭐였더라? like what? like what? 못 같은 놈이니 어떤 놈이니? 못 같은 새끼야 어떤 새끼야?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오케이. 못 같은 like what은 어떤 how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2학년 1학기 문법이거든요. 관계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교과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법이 2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그래서 방학 때 좀 빡세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니들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할거 인정하자. 좀 준비가 오래 필요한 친구들이잖아. 어? 아니에요? 아니요. 어? 맞죠? 네, 뭐. 네. 오케이. 자기 객관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형광펜 칠하고 여기에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My father gave up to smoke last year. 오케이. 그 영단계 해보면 누가다? 우리아버지가 포기했다.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담배 피우는 것을. When에 대한 대답 작년에. 우리아버지는 작년에 담배 피는 것을. 우리아버지 담배 작년에 끊었어 이 말이죠. 오케이. 아, 위에 3번 동그라미고 4번 동그라미 X X죠. 오케이. give up은 여기다가 괄호하고 e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 말은 to smoke가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smoking이 와야 된다. smoke, to smoke 보니까 갑자기 뭔 얘기가 하고 싶어졌냐 하면요, to smoke, smoking을 보니까 갑자기 뭔 얘기가 하고 싶어졌냐 하면요, 네? 그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얘를 갑자기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졌겠죠. 그렇습니까? 기억은 나잖아. 이런 거 선생님이 뭐 했는데 그때 뭐라고 뭐라고 주저리 떠들었는데 그 중에 내가 기억나는 건 이런 게 기억나고 안 기억 안 나는 건 뭐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내가 기억 안 난 거 정리해 놓고 다음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기억났으면 참 좋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답은 뭐 4번일 것 같은데 5번도 봐야 되겠죠.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네가 언제 뭐 했니? 네가 과거에 결정을 내렸니? 너는 과거에 결정을 왜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장이 되는 것을. 너는 왜 반장 되기로 결정했어? 난 관장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왜 그런 결심을 했니?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 고요. 그러면 decide 밑에다가 뭐라고 괄호하고 쓰고 W라고 괄호하고 쓰고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여섯 번째네요 문제가. 그쵸? 맞죠? 그치 청룡아? 여섯 번째 만나봤다. 그치? 이 정도면 익힐 때도 됐죠? 됐습니까? give up doing, decide to do, finish doing, love to do, love do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to smoke 지우고 smoking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I stop smoking, I stop to smoke. 뭔 뜻이지? 위에 문장은 뭔 뜻이고 밑에 문장은 뭔 뜻인지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나는 담배 끊는다죠 이거. 밑에 건 뭐였더라? 그렇죠. 난 담배 피기 위해 멈췄다죠. 멈춘다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스탑은 like 쪽인 거죠? 아, try 쪽인 건가? like. 그렇죠. 스탑은 enjoy 쪽이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면 try나 like 같은 애 아닙니까? 왜 아닌데? 그러면 try 뒤에 to do 못 오나? try to 뭐 할까? try to remember 돼 안 돼? try to remember 돼 안 돼? try remembering 돼 안 돼? 되죠. 이것도 둘 다 돼요. 자, 이놈 시키더라. 지금 want니, enjoy니, like니, 아니면 try니 하는 건 내가 전제를 하나 붙였죠. 응? 그 전제가 뭔데? 그 전제가 뭔데? 응? like는 목적어로서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이 얘기 내가 계속 하잖아. 어? 그러면 try to remember의 뜻은 뭐가 된다 했어? 기억하는 것을 노력하다. try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try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라는 뜻이었고 try remembering은 try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시험삼아 해보다란 뜻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I stop smoking. 그러면 stop 보고는 왜 둘 다 된다고 해놓고 왜 그러면 try 같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건가? 내가 분명히 목적어로서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자, 이거 I stop to smoke 명형부. 그렇죠. 부사고요. 부사 중에서 뭐야 이거? 의도죠. 의도.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 어떻게 했냐. 스탑의 뜻이 내가 또 일어나야 되나? 스탑의 뜻이 이 스탑도 있고 어? 이 스탑도 있다고 어? 말로 이걸 영어로 할까요? 여기에 스탑은 원래 이게 아니고 홀드인데 이게 뭐 여러분 난 무브라고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이건 난 무브의 뜻이고요. 얘는 피니쉬의 뜻이라고요. 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알았어. 우리말로 할게. 스탑의 뜻이 어떤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 이동을 멈춘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근데 스탑이 인조이 쪽이니까 그러면 어떤 행위하는 것을 멈추다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왜 얘가 목적 얘가 뭐 I stop smoking의 smoking이 목적어로 한 거 증명해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at do you stop이니까.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네. 앞만 길어봤자 it이네. 그러면 얘가 뭐고 명사고 명사면 뭐 따져야 돼? 무슨 어야? 목적어라고. 근데 I start to smoke 할 때 to smok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뭐라고 물어볼 거냐고요? Why do you stop?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얘가 명사고 무슨 어니 목적어니 따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stop은 목적어로서는 피니쉬의 뜻이기 때문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다고요. 여기에는 무슨 적용법이고 부사 적용법이고 의도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아직 안 됐을걸? 아직 한 40% 정도 됐을걸? 네, 또 말할 거예요. 근데 20번은 넘기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틀린 거 골라내랍니다. 오케이. 'Why do you stop?' 왜 우리 아빠가 맨날 이런다 그랬죠? 아, 담배 끊으신 분도 계신 그 말고
였습니까? 담배 안 끊은 아빠랑 같이 차 타고 놀러 가다 보면 자꾸 휴게소에 들어가잖아. 그쵸? Why? To smok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stop smoking 하는 아빠는 착한 아빠죠. 엄마 말 잘 듣는 아빠죠. 그쵸? Stop to smoke 하는 아빠는 엄마 말 안 듣는 아빠죠. 자기 또 여기 어? 여기 휴게소 왜 또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 그렇죠 졸림 졸음 쉼터 그렇죠 아 이거 생활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why라고 막 엄마 묻잖아 what이라고 안 묻잖아 엄마가 아니야 거기 가면 맨날 아저씨들 담배 꺽꺽 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막 차 또 졸음 쉼터 들어갈 때 엄마가 what이라고 안 묻잖아 why라고 묻잖아 왜 맞죠 왔어? 그래 그러니까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started to rain 와우 일곱 번째 만났다 아우 됐습니까? 일곱 번째 맞죠?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죠 Raining 해도 상관없겠고요 비 내리는 것이 시작됐었다 날씨 얘기하니까 It은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It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요 He's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그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서울로 이사하는 것에 대하여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move 된다 안 된다 라고 물어보는 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죠 그 다음에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덴버가 뭘 것 같아요? 덴버 수도 D가 대문자인 걸로 봐서 대구 구미 같은 그런 무슨 명사? 그렇죠. 됐습니까? 그 전문이잖아. 됐습니까? 우리 보면 하나씩 전문이 있어. 고유명사 전문가, 컨티뉴 전문가. 됐습니까? 근데 좀 전문 분야를 좀 넓혀봐. 요새 한 가지 직업 갖고 못 먹고 살아. 됐습니까? 덴버라는 미국에 있는 동네입니다. 나는 원한다. 패키지는 여러분들 구면이죠. 초면 아니죠. 패키지가 뭐였더라? 야 구면이 구면이면 이름 불러줬죠 됐습니까? 묶음 판매하는 것도 패키지라 그러죠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난 덴버로 소포 발송하는 것을 보내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good at making paper flowers 그녀는 종이꽃 만드는 것을 잘한다 그래서 4번에 내가 삼각형을 줬어 그쵸? 그러면 몇 번에도 삼각형 줄 수 있죠? 2번에도 삼각형을 줄 수 있겠죠? 그쵸? 왜 그렇죠?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쓰는 거죠. Okay. Suddenly, 누가 다 더 마이스가 started 했다. What running away 하는 것을. Start는 성격이 좋으니까 이 자리엔 to run도 가능하다. 갑자기 생쥐야, 생쥐들이야. 생쥐들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생쥐들이 달아나는 것을 시작했다. 갑자기 생쥐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Suddenly the mice started running aw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18번부터 14번까지 풀어봤고요.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메타인지 해주시고요.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오케이. 그래서 공통으로랍니다. 공통으로. 아 어떤 상자에 있는 애들이 보이네? 4번이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like 뚜껑 열었더니 뭐 그 옆에 love랑 start랑 begin이랑 hate랑 전문가? continue랑 뭐 요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요정도면 충분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공통으로 못 들어가죠 우리가 형광펜 상자 안에 형광펜 칠해야 될 부분은 playing과 to listen이죠 뭐 여기에 love를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Kevin and his brother love playing chess Kevin과 그의 남자 형제는 체스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고요 Sally and her sister love to listen to old pop music Sally와 그녀의 여자 형제는 옛날 팝 뮤직 듣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은 그럼 한 개만 맞고 나머지는 네 개는 X 표시할 거랍니다. Don't give up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Give up 위에다가 괄호하고 있어주면 되겠죠. Don't give up studying English.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X 표시해주면 다시 볼 일 없겠죠. Sora finished doing the dishes. 소라가 뭐 해버렸다? 마무리해버렸다. 설거지하는 것을 finish에다 괄호하고 이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닙니까? finish하고 enjoy하고 같은 식구 아니야? My uncle enjoys skiing in winter. skiing 어떻게 쓰는지 알죠? S K I I N G 됐습니까? My uncle enjoys skiing in winter. 나의 삼촌은 겨울철에 스키 타는 것을 즐기신다. enjoys 밑에 괄호하고 이라고 쓰면 뭐 필요 없죠. enjoy라고 써 있는데. Jack decided to buy a new computer. Jack이 뭐 했다? 결정했다. 새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decide 밑에 W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너는 어떻겠니? 너는 싫겠니? 창문 닫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mind 밑에다가 괄호하고 mind meeting him because of his 발냄새. 방금 내가 뭐라 그런 거야? 그의 발냄새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것을 뭐 한다? 뭐 한다? 싫어한다. mind doing이죠. enjoy doing. Okay, hey,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너 없을 때 있는 거니까 너는 해야 될 거 아니야.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러면 네가 yeah, 그래서 I'm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창문 열 것 같아 안 열 것 같아? 안 열겠죠. 오 됐어.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My father drives a car. 우리 아버지는 뭐한다? 운전하신다. What? 무엇을? 버스를. 그러면 여기에 뭐 is my father's job 했으니까 나의 아버지의 직업이다면 여기 앞에 우리말로 뭐가 들어가냐? 버스 운전하는 것이니까 여기 답은 몇 개? 그래서 뭐하고 뭐? Driving a car is my father's job도 되고 to drive a bus is... To drive a bus is my father's job. 둘 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왜 둘 다 되냐? 얘가 드라이빙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고 어 따지면 무슨 어니까? 주어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죠. 목적어 아니니까 눈치 살필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What is your father's job?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만화책을 읽는 것이다. 만화책을 읽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취미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 여기다 이제 다 쓰고 이제 본업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is네요.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오케이. 그래서 reading comic books는 1번이야, 2번이야 이 문장 안에서 reading comic books는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죠. 그러면 어 따져야 되겠네. 무슨 어? 보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o read comic books도 아무 상관 없겠죠. His hobby is to read comic books. 19번. 자, 또 나왔다. 됐습니까? 전부 이번에 ing 몽땅 다 밑줄 꺼놨습니다. He finished making a model car. 누가 다? 그가?
끝마쳤다? 네. What? 무엇을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것?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면 따져야죠.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ing 구분하랍니다. It is an exciting game. 오케이,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됐습니까? 그것은 신나는 게임이다. 됐습니까? 얘 뜻이 뭐니까? 신나는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자, 그래서 1번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 현재 분사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되면 현재 분사뿐만 아니라 무슨 분사도 배울 것 같아. 과거 분사는 뭐를 보고 과거 분사라 그랬더라? 과거 진행형.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과거 진행형 was 뒤 was 나 were 뒤에 뭐뭐 하는 중인이나 뜻에 ing 붙는 게. 좋았다. 과거 분사가 뭔데? 아?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고. 여러분들이 3단 변신에서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걸 보고 과거분사랍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현재분사 얘기하다가 과거분사 얘기를 왜 할 것 같아? 2학년 때 나오니까 분사.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길 가던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잠이나 분사가 뭐니? 라고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어봤어.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뭐라고 설명해 줄래? 여러분들이 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요 맞은편에 있는 이주아 영어 선생, 요 이주아 영어에 있는 원장님 이주아 선생님 문을 확 열고 정용이한테 정용아 분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어? 맞잖아. 거시와요. 분사가 성명사. 뭔 것은 것은 뭔 것? 동명사 설명 아니야 지금? 어? 쪽팔린다, 쪽팔려. 어? 하다가 어떤 된 게 분사라고요. 근데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일 땐 현재 분사라 가고요. 어? 과거 분사는 뭐뭐를 당한, 뭐뭐 되어진 이란 뜻일 때 과거 분사라고 한다고요. 분명사인 줄 알았어요. 자미나 자미나 분사가 뭐니? 자미나 자미나 분사가 뭐니? 죽으래! 와 무슨 고집이야 이거를. 그럼 2번! 어 동명사일 때 것이라고요. 하다가 하는 것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It is an exciting game. 1번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을 리가 없다. The boy were sleeping at that time. At that time, 반갑죠? 오케이,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언제? 그때. 한 단어 뭔지 알죠? 이거죠. 아니요. 아이고, 안 속네. 아, 이제 여러분들 옥장판 잘 안 사간다. 됐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도 있고요. They were sleeping then. 그들은 그때 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sleeping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고. 자, 아까 전에 이제 동명사면 어 따진다 했죠? 네. 그럼 분사면 뭘 따져야 될까? 분사요? 어, 분사라면 뭘 따져야 될까? 분사는? 어, 힌트는? 여기 있죠. 생각해보세요.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네, 분사, 아, 동명사면 명사라 했으니까 주어인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따져보는 거고요. 목적어도 뭐 또 목적어에서도 두 개를 나눌 수 있죠. 뭐 동사의 명 목적어인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인지 나뉘기도 하는데 뭐 할 때도 목적어 뭐 이런 거. 분사면 뭘 따져야 될까? 힌트는 이 말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3번. Mr. Jones is fishing on the boat. 그래서 존스 씨가 낚시하는 중이다. Where? 그 보트 위에서. 1번이야, 2번이야, 1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의 B죠? 얘는? B요. 그렇죠. 1번의 B죠. 그럼 2번은 1번의 A야, 1번의 B야? B요. B요.
일본의 B죠. 그쵸? 그러면 1번 It is an exciting game에 얘는 1번의 A야 1번의 B야? A 1번의 A죠 얘는. 예. 그쵸? 아, 너 맞췄으니까 이제 1번의 A가 뭐고 1번의 B가 뭔지 얘기해줘. 그렇습니까? 아유 뭐 하면 되는 거지 그거까지 거 뭐 무서워. 맞지? 네? 맞잖아. 맞아요. 그래. 그 다음에 4번 They are going to go on a picnic.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누가 다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잘 알죠? 예. 그렇죠? 그럼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얘는 안 따집니다. 왜 안 따지는지는 알죠? 왜 안 따는지에 대해서 형광펜 치라고 그러면 얘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1번인지 2번인지 얘는 안 따집니다. 오케이, okay.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뭐 해석은 되죠. 우리는 소풍 갈 계획이다. 아 누가 소풍 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딱밤 셀프로 좀 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풍 가는 중이다야. 방금 나는 우리는 소풍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분, 좀 이따가 영어로 우리는 소풍 가는 중이다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저요. 몰라요. 난 소리는 분명히 요각도에서 들렸어. 다 했어요 뭐. 우리는 소풍 가는 중이다 라는 소리 여기서 들렸어 분명하게. 계획 중이다 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 아이 선생님 귀가 안 좋았네요. 아 여기에 지금 우리는 소풍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 맞아요. 그치 특히 채빈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배신이지. 아 저 왜요? 너 이거 나랑 같이 한 40분 멱살 잡았던 기억 안 나? 6학년 때?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이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이건 우리는 소풍 갈 계획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소풍 가는 중이다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얘도 계속해서 같은 거 골랐으니까 우리는 2번을 찾아야 됩니다. 가면 보니까 목적어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1번인지 2번인지까지만 하면 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1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She is afraid of watching her movies. 그래서 그녀가 뭐 한답니까? 그녀가 두려워 한대죠. 저 horror movies가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공포영화 보는 것. 그녀는 공포영화 시청하기를 두려워합니다.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atching horror movies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면 따질 차례죠. 뭐? 목적어죠. 그 중에서도 오브의 동그라미 치고 전치사의 목적어죠.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됐습니까? 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할까? 아, 우리는 소풍 가는 중이다 만들어 볼까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소풍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We are going on a picn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e are going on a picnic은 1번이야 2번이야 드디어 따질 수 있죠. 빼도 돼요. 미안. We are going on a picnic. 그래, 1번이야 2번이야 이건 1번이죠. 됐습니까? 그럼 1번에 A야? 1번에 B야? B. B죠. 오우 눈치챘네?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볼까요? 이제 여기로. 오케이. 자 그래서 A에다가 이제 내가 형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형용사가 힌트라 그랬는데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의미를 설명하면 어떤이 하는 일은 A 뭐? 것을 수식한다. 이거 또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배운 사람들이니까 명사 수식이라 그랬습니다. 형용사가 하는 일 첫 번째는 뭐 만든다. 의미를 설명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 준다. 그럼 B는 뭐겠어? 형용사 수식. 아 형용사 수식이야?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해주는구나. 나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건 부사라고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
뭐라 그래요 이거? 보호라 그러죠. 그리고 요렇게 쓰였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는 시제라고.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라 하죠.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 미래 진행형, 이렇게 나뉘죠. 됐습니까?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뭐 일단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고, 나는 금요일날 시험 끝나니까 금요일 한 5시쯤이면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 이런 표현. 뭐 뭔가 미래 진행형의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우리 약속하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나는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I will be sleeping. 요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진행형. 나는 자고 있는 중, 일, 얘 조동사네. 그치?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비동사. 비동사가 와야 된다고 어떤 새끼가 가르쳤어? 동사가 와야 되고 그 형태가 원형이라 했나 했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진행형. 됐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was sleeping 돼 있으면 그때는 뭐라고 불렀어? 과거 진행형이라 그랬죠. 과거분사? slept? 어? 과거분사 했다 과거분사. 여기에 am 온 걸 보고는 I am sleeping 보고는 뭐?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이거 얘가 현재 분사라고. 그렇죠. 하이 분, 아 이름이 왜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지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그렇죠. 왜 스트라이크라 그러고 왜 볼이라 그러는지.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볼이 뭐예요? 하는 거 비슷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A라고 한 이유는 어떤 게임? exciting game. 명사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나머지 애들은 비동사랑 써서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미스 존슨은 낚시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20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무엇을? 그것을 잘한다. 됐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표현 수거는 잘 아시죠? 미주 is good at speaking Chinese. 미주 is good at speaking Chinese. 자민 isn't good at speaking Chinese. 자민 is 자민 good at speaking Chinese? 오케이, 어머니께서 바라실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출진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준비되셨죠? 예. He doesn't mind traveling alone. 1, 2 2 그러면 따져야죠. 뭐. 됐습니까?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다 형광펜 칠해도 되지? 에? 안 된다고? 야, 한 7번 가르쳐줬으면 칠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다, 니들. 그니까? 그는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리고 mind doing. 됐습니까? 그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Julia likes swimming in the pool.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면 따져야죠? 목적. 줄리엣은 좋아한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like, likes 쳐다보고 to swim 이라고 써두면 되겠죠. 줄리엣 likes to swim in the pool. Now, I don't really enjoy walking in the park. 1번이야, 2번이야, 2번 목적어. 나는 정말 즐기지는 않는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enjoy 밑에 E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Tony is taking a shower in the bathroom. 오케이,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이죠? 오케이, 그러면 A야, B야? B.
됐습니까? 답은 4번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토니는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it began snowing heavily in the morning. 오케이, 뭐에 뗍니까? 시작됐답니다. What? 심하게 눈 내리는 것. 언제? 아침에. 아침에 심하게 눈 내리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alone 했으니까 he 쳐다봤죠? 네. 네, 그래서 alone 대신 쓸 수 있는 건? 저절로입니까? 자신만의 힘으로입니까? By himself. So he doesn't mind traveling by himself. 뭐 했는지 알죠? 뭐 있죠? 언어의 뜻이 뭐고? 혼자. 혼자서 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By himself. 이거 어디서 배웠어? 제기대명사 할 때 배웠잖아. 통째로 외우라고. 아까 누가 of 하시던데 of는 of itself 가르쳐줬고요. of itself의 뜻은 저절로. 그 다음에 for oneself의 뜻은 without others help라 했습니다. without others help. 그게 무슨 뜻인데? 남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남의 도움 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다도 이제 생각나고 막 그렇죠? 그쵸? 혼잣말 하다 이런 것도 배웠고, 그쵸? 맞잖아? 그쵸? 자신만의 노력으로, 남의 도움 없이, without others help, for oneself, without others help, by himself, alone, 혼자서.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by yourself.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이런 가사죠. 네. 됐습니까? 네. 왜 그렇게 우스운데? 네.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21번까지 봤고요. 메타인지 하고 계실 거고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몇 개 있냐? My sister minds eating meat.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나의 여자 형제는 육식하는 것을 싫어한다. My sister is a vegetarian 하고 비슷한 표현인 거죠. I hope to meet my girlfriend on Saturday. 나는 나의 여친을 토요일 날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 X. Hope to do. We decided to go hiking tomorrow. 그래서 여기에 ing 있으니까 틀렸죠? 아니요. 아닙니까? 오케이. 얘는 왜 ing냐? 이건 무슨 표현이야? go doing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뭐뭐 하러 가다 할 때 go doing 하는 거 맞고요. 지금 decided의 요 형태니까 이건 동그라미죠. 우리는 내일 하이킹 가기로 결정했다. decide to do, hope to do, mind doing. 그 다음에 the boy crossed the road without looking. 내 이런 애들 봤다 그랬죠. 그쵸? 자전거 타고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그래서 누가다 우리말로 해주세요. 누가다 그 모시매가 건너갔죠. What? 도로를. How? 어떻게? 그렇죠. 보지 않고서. 됐습니까? 살펴보지 않고 길을 건너갔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왜냐하면 looking은 뭐에 뭐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외워야 될 게 보이죠?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떤 형태를 사용한다? without doing 이라고요.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without doing. 준비 다 된 거죠? 네.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without doing. without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뭐 샤워 안 하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니? 그렇죠, 이런 표현할 때 쓰면 되겠죠? 샤워하지 않고서 without washing. 그 좋은 트라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샤워하다라는 표현을 통째로 만나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샤워하지 않고서 without taking a shower 하면 되겠죠.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라며. 그렇죠. 저녁 먹지 말아라. without eating. 저녁 먹지 마라. don't eat dinner. 손 안 씻고서는 without washing your hands. 그렇지. without washing your hands. 손 씻지 않고서가 뭐라고요? without washing your hands. 선생님은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라고 세 가지나 예를 들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planning to visiting 뭐야 도대체. She is planning to visit her grandparents. 그녀는 그녀의 조부모님들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Plan to죠. Okay, 그래서 X. 그래서 X 몇 개? Okay. 관료 안의 동사가 동사의 알맞은 형태가 바르게 딱 지어진 것은. Okay, 그래서 she didn't like. Riding a bike 밖에 안 되죠? She didn't like to ride a bike.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X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절대로 고를 일이 없겠죠. 여러분도 시험 칠 때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I don't mind walking in the rain.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빗속에서 산책하는 것을. 그러면 walking 답은 5번이네요. 됐습니까? 자, 어법상 옳은 것을 몽땅 다고를 합니다. 그렇죠? 다섯 개일 수도 있겠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고 이런 시험 문제 된다면 난 다섯 개 한번 내보고 싶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해가지고. 멱살 잡겠죠, 애들. 살려줘. 떼이지 마, 민철아. 오케이. 그래서 1번. Reuse boxes is easy. 하고 싶은 말은 뭐고? 상자를. Reuse가 뭘 것 같아, reuse가? 옮기다. 아, 옮기다일 것 같다. 아, 여러분, use의 뜻 몰라요? 사용하다. 그럼 reuse는 뭐겠어? 그래! 재활용하다. 상자를 그래서 1번 선택지 0단계 하고 있습니다. 상자를 재활용하다. 그것은 쉽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X. X고요. 네. 그래서 reuse X 표시하고 뭐라 그러면 돼? 재활용. 그렇죠. To reuse 하든지 아니면 reusing 하든지. Reusing boxes is easy.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하나 또 익힐 만한 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하고 요렇게 두 가지 주의하면 되겠죠. Reusing boxes is easy. To reuse boxes is easy. 요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 종종 나오죠. 네. 맞잖아.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됐을 때 이 문장이 지금 틀렸는데 한 군데만 틀렸는데요 두 군데 틀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형태로 많이 출제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네. 오케이. 친구 사귄다 뭐 이런 거 생각나죠? 뭐래 뭐 이런 분위기네요. 갑자기 친구를 왜 사귀어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오케이. 친구는 중요하다.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My favorite hobby is dancing.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춤추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동그라미 X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enjoy to talk with my mother. 나는 엄마랑 같이 대화 나누는 것을 즐긴다. 동그라미 X X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 고쳐줘야 되겠고 talking
I enjoy talking with my mother. She's interested in writing essays. Essay는 말 그대로 뭐 수필이란 뜻이고요. 수필이란 뜻도 있고 뭐 장문, 글짓기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글짓기. 뭐 여러분 일기 쓰는 거라든지 뭐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일기. 기행문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기행문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기행문이라든지 또는 책을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영화 감상문 이런 것들을 보고 에세이라고 합니다.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영단계 하면 뭐가 되니까 그녀는 글짓기 쓰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제임스 런드 플레잉 배드민턴. 영단계 하면 뭐고 제임스가 배웠었다. 배드민턴 치는 것을. 동그라미 X. X. 왜냐하면 런은 want 쪽이니까. 그래서 playing 지우시고 to play.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 옆에 번호에다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2번 4번. 자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to reuse boxes is easy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to reuse boxes 또는 reusing boxes 해놓고 얘를 뭐로 바꿔 써놓고 R로 바꿔 써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이건 뭐라고 내가 설명했었냐?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 그럼 making friends are important.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쓴 중요하다 라는 얘기고 이 문장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당연히. 뭐를 모르고 쳐줘야 돼? Making friends is important죠.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Friends are, my making friends are important. 입에 착착 붙어요 그냥 읽어보면. 그렇죠? Making friends are important. 입에 착착 붙어요.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친구는 중요하다. 친구는 중요하다. Friends are important.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making friends are는 틀렸어요. 친구 사귀는 것 한 개 두 개 못하죠. It입니다. Making friend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friends가 보인다고 해도 R 쓰면 안 된다고요. 조심하라 했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boxes 보인다고 해서 reusing boxes are easy. Oh, boxes are. Oh, 입에 짝짝 붙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Reusing boxes is easy입니다. 다음 25번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우리는 그 결정을 내렸대요. 그거 뭐? 먹을 거 가져오는 것. 시제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We decided. Decide 밑에 뭐라고 쓰고? W라고 쓰고? 3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We decided. 어우. 그쵸? 그 최종 정답은 3번이다? 5번이다? 3번. We decide to bring something to eat. 그래서 to bring, to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to 부정사고 to eat, to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to 부정사죠. To bring, 명형부. 네? 네? To bring, 명형부. 명, 이면 따져야죠. 목적어죠. To eat 명형부. 명. 형이죠. 명. 뭐 명형부 다 하지 왜? 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어떤 먹기 것. 위한 어떤 것. 자 그래서 저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 할 때
이 교재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했냐면 뭐뭐 할 이라고 해석한다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가르쳤어. 여러분한테 내가 가르쳐준 건 형용사적 용법인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뭐뭐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어.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길래 나는 요렇게 바꿨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끼리 약속은 이게 형용사적법이야. 먹기 위한 뭔가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거 해볼 것 같죠? 우리는 맛있는 먹을거리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이거 왜 하는지 알죠? 우리는 맛있는 먹을거리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그래 delicious 알맞은 곳에 넣어서 3번 문장 읽어주세요. We decided to bring We decide to bring something delicious to eat. 왜 했는지 알죠? 예.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이거 모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뭘 하면서 우리가 익혔어 이거? 빈도 사람이고요. 그냥 한번 질러 봤어요. 네. 네.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너무 이상한 데를 왔으니까. 오순주이! 아, 방금 생각났어요. Something 대신에 food 넣어서 food 넣어도 뭐 거의 똑같은 음식 아니 뭐 똑같은 의미 전달되겠죠? Something 대신에 food 넣어서 얘기 읽어주세요. We decided to bring. We decided to bring delicious food to eat. 어느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야? 그렇죠. Delicious food to eat이 정상적인 어순이죠. 하지만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no one, anyone 같은 애들은 형용사 붙일 때 뒤로 간다고요. 이거 뭐야 여러분들이 곧 4개월 안에 시험 문제 나오려고 출제 뭐야 딱 기다리고 있어 이 문제. 됐습니까? 12월은 이제 다 갔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진 말을 배열할 때 첫 번째 오는 말을 써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0단계를 한 다음에 걔를 끊어읽기 하고 그걸 영어로 만드는 거죠. 룸이 보이고 인트러스팅이 보이고 이즈가 보이고 데코레이팅이 보여. 그쵸? 그러면 0단계 하면 뭐가 되겠어? 방을 꾸미는 것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짓은 왜 했는지 알죠? Okay,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그래서 Decorating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러면 따지세요. 주어죠. Interesting.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A야 B야 명사 수식이야? A. 어떻다 되고 있어? A. 그렇죠? 명사 수식이죠? A. B. 아 그럼 말로 하라고. A, B 여러분 헷갈리니까. 명사 수식이야?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를 보고 학교 쌤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현재 분사.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고? 현재 동명사. 동명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네. 현재란 말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문법 영어 좀 지랄 같다 그치?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 설명도 이해하려면 익숙해지셔야죠. 맨날 이름씨 어떤씨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맞죠? 네. 오케이. 자, 또 나왔다. 와우.
그렇죠. 이것도 한 네 번 본 것 같아. 이런 유형.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She is calling her mother. 1이야 2야? 1이죠. 이거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되니까 뭐라 그럴까? 1번이라고 쓰고 뭐라고 불러요? 현재 분사죠. 네. 왜 현재 분사인데?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 거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비용도로 쓰이고 있으니까. John started washing his car.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면 따져주세요. 목적어. 네? 동명사 목적어. 저는 그의 자동차 세차하는 것을 시작했다. 네. The children are having lunch together.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 1번. A야 B야? B. 됐습니까? 청개구리 삼신이죠. 아이들이 함께 점심 먹는 것을 시작했답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함께 점심 먹는 중이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다음,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나의 소망은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면 따져야죠. 보어. 내 소망은 그 장소 다시 보는 것이다. One of our hobbies is cooking. 오케이, 여기는 요거 밑줄 긋겠죠?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하라 하겠죠? 오케이,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 0단계 하면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면 따져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이라고 썼는 것끼리 묶어주면 되겠네요. 1이라고 쓴 건 A하고 C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라고 쓴 건 B하고 D하고 E네요. 됐습니까? A, C, B, 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고 가야죠. 요거.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한번 길어봤자. Day. It. 어? One of the books가 뭔 뜻인데? 그 책들 중 하나. 어? 우습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her hobbies are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고요 자꾸. 이거는 어디서 만나봤냐? 원어부도 최상급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그러한 공식 같은 용어로 얘기했습니다. 원어부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선택지 문제고요. 이제 서수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요. 도성중학교는 서수형 문제가 중간기말고사에 같이 출제되고 있죠. 이렇게 두 문장을 동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왜 그럴까? 이러면 0단계 한번 하고 0단계 한 번 더 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끊어읽기 하고 그걸 역으로 쓰랍니다. My little sister sees a dentist. She is afraid of that. 오케이. 그래서 0단계 먼저 해주면 나의 여동생은 됐습니까? Sees a dentist를 뭐 dentist 이거 몰라요 설마? dentist 모르는지도 않겠지 설마? 에이 그치? 이거를 뭐 나의 여동생은 치과의사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치과 진료 받는다고 하면 되겠죠? 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예, 0단계 한 번 더 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치과 진료 받다. See a dentist. 치과 진료 받는 것. Seeing a dentist 또는 to see a dentist인데 그럼 이제 완성된 문장은 She is afraid of. of 봤죠? of 쳐다봤죠? Seeing a dentist. Singing 아니고요. She
She's afraid of seeing a dentist. 그녀는 치과 진료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케이, 그래서 seeing a dentist. seeing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면 따져야죠. 동사 아니 동명사. 네. 따지라고요. 그래서 명사 목적어죠. 동명사 할 때 명사 했어요. 명사라고 또 얘기할 필요 없고요. 동명사라매. 네, 동명사. 명사니까 따져야죠. 동명사.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설마 이런 문제 틀리지 않았겠지? 조건에 맞게 완전한 문장을 써라. 피터는 파리 여행하고 있고 리사는 뭐 그림 그리고 에이미는 요리하고 뭐 피터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뭐 리사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뭐 에이미는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취미겠고 뭐 그랬네요. 주어를 one of my hobbi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피터가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내 취미 중 한 가지는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리사가 하는 말은 내 취미 중 한 가지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고 에이미가 하는 말은 내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아유. 그래서 피터가 하는 말은 One of my hobbies are traveling.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깝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택배, 옥장판 택배가 준호네 집까지 간 거죠. 그렇죠? 반품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가 하는 말은 One of my hobbies is 뭐 drawing 하든지 뭐 painting 하든지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Like 쓰라는 거. 아? 그래? 네. 아 피터가 아 리사는 I like 하래요? 네. I like drawing 하든지 페인팅 하든지. 밑에를 안 봤네요 선생님이. To draw 해도 상관없고요. To paint 해도 상관없는 건 입에 귀에 닦지 않겠죠. 그럼 3번은 뭐라 했냐. 에이미는 요리하는 것을 즐긴답니다. I enjoy cooking. To cook은 안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To travel 되죠. 왜? 왜? 그거다 보호. 오, 이제 딱딱 얘기하네. 됐습니까? 이게 탁탁 나와야지. 문법 용어도 이제 잘 튀어나오게 좀 문질문질해서 됐습니까? 갈고 닦아서 됐습니까? 다 됐나요?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서술형인데? 네. 선생님 이건 답 안 돼요? 없습니까? I enjoy cooking. 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각각 다른 표현 방식으로 뭐 말하고 있어? 취미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한 번은 내 취미 중 한 가지는 뭐다 라는 식으로 취미 얘기했고 한 번은 나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취미 표현했고 또 나머지 한 번은 나는 뭐 하는 것을 즐긴다 라는 방법으로 취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데 enjoy가 주어졌냐 like가 주어졌냐 one of my hobbies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케이크 만드는 것을. 뭐 했다?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did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아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 쓰는 거 좀, 어? 좀 버릇 좀 들이세요. 아, 그냥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까? 오케이. 얼른 I를 A로 고쳐주시고요. 고쳐주세요. 고치고 틀렸다고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설마 he give를 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gives도 아니고? gives. gives도 좋았다. 아, 그 정도면 내가 봐줄게. 맞다 해도 돼요. 이제 얘 좀 봐라 근데 이제. 됐다. 이거 아니잖니? 포기한다. 응?
이제 좀 보고 한글 써 있는 거 보고 제발 좀 뭐 영어랑 우리말에 가장 큰 차이점 두 개 셀 수 있나 없나 따져고 문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시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오케이, 두 번째 문장도 칼질하겠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에 가기로 결정했대요. 누가? 무엇을? 가는 것을 다 결정했다. 또 쏘면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케이크 만드는 걸 포기해버렸으니까 누가 다? He gave up what? Making a cake. 오케이. 근데 얘는 원래 규칙으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쓰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He gave up making cake. 어, cake이라고 돼 있나? 네. 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다? We가 decided what? To go to the museum. He decided museum 아니야 이거? museum 같이 생겼는데. 무세움. 무세움 가면 무섭죠. 대비 없다. 맞아. 됐습니까? We decided to go to the museum. 무세움에 가기로 결정했다. 오케이. 그래서 decide는 want, give up은 enjoy 쪽이라는 거 가지고 문제 또 뭐 벌써 몇 번째? 이제 한 열 번째 되는 거 같다. 이거 갖고 문제 내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죠?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Okay, 어디 광팬 할까? 됐습니까?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그 다음에 계속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He loves learning everything, so he enjoys reading every da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칼질 해놓고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뭐 중 뭐다? 그의 가장 좋은 습관 들 중 하나이다. 이거 보면 이제 뭐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말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He finishes to read a book a day. Okay. 그래서 여기는 어디?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e also wants to read English books. 여기는 뭐? 여기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So he studies hard to learn English. 얘 지우고 뭘 써놓고 바꿔 쓰고 싶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다양한 의미 오래간만에 또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learn 하겠죠? So he studies hard to learn English.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e likes writing a report. Writing 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rites one before he goes to bed. 됐습니까? 여기서는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랑 얘 생김새랑 요렇게 연결해서 뭐 얘기할 게 있죠? 최근에 배운 거잖아, 그치? 됐습니까? 계속해서 C 문장 읽어볼까요? Someday he hopes becoming a wri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B 밑줄 친 거 한번 쭉 보고요. C 밑줄 친 거 쭉 보면 밑에 굳이 안 봐도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뻔히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B에 해주고 갑시다. B에 해줄 일은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아참, 그리고 요것도 광팬에 칠해야 되겠네. 여기에 reading a book 할 때 어하고 a day 할 때 어하고 뭔 얘기 할 거리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도 해주고 가죠. 됐죠? 네. Someday he hopes to become a writ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A도 문제,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책 읽는 것은 그의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이다. 어우, 가장 좋은. 그쵸? 여기 딱 보는 순간, 아, 뭐, 머리에 딱 불 들어왔죠? 오케이. 그래서, reading books가 좋을 것 같아요. reading books. R 아니에요? 북스인데? is 아우 땡땡한데? reading books is one of his 그렇죠 best hobby 아 hobby란다 habit 이렇게 쓰면 되겠죠?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 어? 땡땡한데? 헤비 2 선생님 예? 저 이거 one of his best habits is reading a book 이렇게 넣었는데 오케이 응? 돼요? 네. 네 근데 원하는 답지에 있는 답은 아니겠죠? 선생님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그 다음에 someday he hopes to become a writer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6번 7번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learning his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1번이야 2번이야 준비됐죠? 아이고.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1번이야 2번이야 1번. 이면 따져야죠 오케이 왜 보호냐고 하면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좋은 거는 제가 가르쳐 준 건 0단계 방법이죠 피터의 취미는 새로운 것들 배우는 이다 됐습니까? 피터의 취미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He loves learning everything 그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So, 그래서 he enjoys reading every day. 그는 매일매일 독서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독서하는 것은 그의 가장 좋은 습관 중 한 가지이다. One of the books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his best habits is 했어? are 했어? 네? One of his best habits is 했어? are 했어? is 오케이 그 다음에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그래서 여기에 어는 어를 쓰는 세 가지 reading a book a day 하고 있어 a book은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하나 one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day 할 때 어는 뭘 특정 그쵸? 처음 얘기한 거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he finishes reading one book every day죠. 어를 쓰는 이유 첫 번째 one 대신 사용한 어 두 번째 불특정한 하나 세 번째 every 또는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per 대신 사용된 어 뭐뭐마다 빈도 표현에 어가 있고요 개수 표현에 어가 있고요 문장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한 개다에 어가 있었죠 그래서 he finishes reading one book every day 하루에 한 권씩 he also wants 그는 또한 원한다 to read English books 영어책 읽는 것을 so he studies hard to learn English 자 여기서는 할 게 있죠 그래서 so 지우고 우리말로 뭐 넣을래 우리말로 그래서 아니 그런다면 그런다면 이렇게 나랑 합을 맞춰왔는데 아직 뭔 소리 하는지 모르죠 그랬다 so 그래 so 그렇다면 뭐래 댄이야 이게
예, 그렇다면 이 들어간다고. 그는 또한 원한다. 영어책 읽는 것을 그렇다면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말이 되냐? 그렇다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라는 말 대신에 우리말로 뭘 넣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아유, 채민이 계속해서 천재 모드 길게 가네요. 그럼 그걸 영어로 해달라고요. 그렇죠. Because he wants to read English books를 so 자리에 넣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so 만나도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준호야, so 자리에 영어로 뭘 넣을 수 있다고? Because he wants. 아, because he want. 와. Because does he want? Because he wants.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줘. 100만 번은 했겠다. Because he wants to read English books를 so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부터 합시다. To learn English의 형광펜치란 이유는 얘를 뭐 해야 되니까? 명형부 해야 되니까죠? 그래서 명형부 해봤더니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적용법이니까 So he studied hard it 되는 거죠. So he studied hard it. 그러면 명이면 따져야죠. 따져야죠. 목적어죠. 그렇죠? 그렇죠? 잘못 쓴 것 같은데. 명사적이면 따져야죠. 명 뭔데? 무슨 뭔데? So he studied hard to learn English.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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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래. 왜 근데 한 길 한 단계 건너뛰어가 그래. 의도. 그럼 그 앞에 뭐라 그래야 돼? 부사죠. 그래서 그는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To learn English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쓰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요렇게 할 줄 알고 있었지? 네. 어, 그래 했으니까 마무리 해줘. 마무리 해달라니까? In order to learn English, so as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한다. 이제 감으로 좀 안다. 걱정받아. Because he wants to read English books. 그가 영어책을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he studies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Hard worker. Hard worker. Hard worker. Hard worker.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신지 헷갈립니다. 어? 그렇게 하면 무슨 신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때 부지런한 하기로 했어. 어? 부지런한 일꾼. 그래서 hard 첫 번째 뜻 뭐 어떤 부지런한. Hard question. 어려운. 그래서 형용사로서 두 번째 뜻 뭐? 어려운, difficult. 오케이. 여기에 hard worker 할 때 hard는 D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hard question 할 때 hard는 D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raining hard. It's raining hard. 어,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얘는 H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꾹 참고 있다가 완성시켜서 좀 있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hard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래간만이죠. hardly는 뭔 뜻이었더라? 몸, 그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빈도부사. 빈도부사. 내 안에 뭐 들어있는 빈도부사? 거의 뭐뭐하지 않는 빈도. 그 H 뭐죠?
아, 알았어, 그래. 자, hard worker는 D로 시작하는 뭐, hard worker는 뭐, diligent죠. 됐습니까? 아, L 두 개. 아, L, 아, 이거 맨날 헷갈려. 아이, 등신. 영어 선생님, 등신. 아니. L 한 개인가? 한 개에요? 한 개. 보면 되지, 뭐. 어, 한 개네. 됐습니까? Diligent. Diligent worker. 이게 네? Hard question. 응? 그래서 뭐? Difficult죠, 이때는. Difficult question, hard question. Diligent worker, hard worker. 그 다음에 It's raining hard는 It's raining heavy. Heavily. 심하게 또 heavily 또 무겁게 아니고요 무겁게라 뜻도 있지만 심하게라 뜻도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study hard 할 때 hard는 열심히 라는 어뜻이죠 됐습니까? 뭐 어느 거? It's raining hard. 이거? 아니 여기 있고요. Difficult. 아니 눈 짝짝 돼 있고 H로 시작하는 눈 짝짝 돼 있고 이거? 네. 심하게. 아. 눈 짝짝 돼 있고 H로 시작하는 Heavily. 다시 기억이 안 났어. 이 V입니다. R처럼 보이는데. 아 V예요? 네, 저럴 줄 알았어. Heavily인데 그게 알겠냐?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유 얘는 왜 알타임이 없네. 아, 수 없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